그냥 궁금한 네. 건데, 공고 같은 거 올라오면 경력직 구하는 거가 네. 올라오잖아요. 그 지원 현황? 그거 보면 네. 사람들 지원한 게 뜨잖아요. 네. 네. 경력직인데 신입인 사람들이 왜 지원하는지. 신입이신 분들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 그분들은 지원을 했을까요? 전 붙은 사람들 두 명을 최근에 알고 있는데요. 신입인데 경력직 공고 지원해서 합격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.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아세요? 내가 이런 경력직에 준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지원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. 네, SM을 비롯한 큰 회사들은 경력 연수를 조금 확실하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. 근데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경력을 뽑는데 신입인 사람이 지원해서 붙은 사례가 있어요. 나는 그래도 한 2년 차 정도 뭔가 역량은 되는 것 같아. 그 이유를 증명한 거죠, 면접에서.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똘똘한 신입을 원한다니까요. 예. 근데 내가 남과 비교해서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 자체가 위축되게 만들잖아요. 그거를 네. 하나하나 깨가는 과정에서 네.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답이 됐죠? 네. 알겠습니다.